빠방하이, 피처폰 써본 사람 손 아무도 없다고요. 그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만족했던 시대. 모바일 게임이 얼마나 재밌었다고요. 붕어빵 타이쿤부터 검은빵까지 다양한 게임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추억의 피처폰 게임 TOP5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전인 2000년대 약 10여 년간 모바일 시장을 풍미했던 피처폰, 함께 전성기를 누렸던 모바일 게임 강자는 타이쿤입니다. 일단 신작 떴다면 바꿔보는 장르였는데요. 특히 붕어빵 타이쿤은 안 하는 사람 찾는 게 더 쉬웠죠. 반죽을 넣고 제때 뒤집은 뒤 붕어빵을 꺼내면 되고요. OK 버튼을 누르면 화력이 세져서 더 빨리 익었습니다. 만약 틀이 반짝거린다, 이건 귀한 황금 붕어빵이라는. 그러나 까딱하면 덜 익거나 타버리는 붕어빵들, 이런 걸 주면 손님이 화를 내고 생명 게이지가 바뀌는데요. 손님마다 요구 조건도 달랐습니다. 먼저 주지 않으면 삐져서 그냥 가버리는 아주머니, 덤으로 하나 더 줘야 하는 유치원생,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며 붕어빵 틀을 망가뜨리는 깡패, 은근 다양했는데요. 치트키는 미녀 손님입니다. 다른 남자 손님들의 눈에 하트가 나오면서 뭔 짓을 해도 용서해준다는 짜요짜요 타이쿤은 목장의 주인이 되어 경영을 하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한국 낙농업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아버지, 주인공인 딸에게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전달합니다. 유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버려진 목장을 국내 최고로 키우라는 것. 그러다 차츰 목장의 소중함을 깨닫고 최고의 목장 경영인이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한다는 이야기. 짜요짜요 타이쿤에서는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상인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용도가 하락하고요. 0이 되면 게임은 끝나죠. 주의해야 할 점은 인근의 출몰에 젖소를 잡아먹는 늑대,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 보는 즉시 총을 쏴서 쫓아내야 했다는 타이밍 맞추기식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타이쿤과는 달리 서울 타이쿤은 국내 최초로 도시경영 시뮬레이션을 표방하며 차별화를 뒀습니다. 유저가 직접 서울시장이 되어 서울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임기 4년 동안 서울 시내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정책까지 실현시켜야 하죠. 임기를 마치면 지지도에 따라 10가지 엔딩을 볼 수 있는데요. 악덕업주에게 뇌물을 받는 이벤트, 우연히 노숙자를 도와주는 이벤트 등 유저의 가치 판단에 따라 변하는 지지도, 잘하면 인기시장으로 퇴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엔딩을 볼 수도 있다고. 이외에도 넘쳐나는 타이쿤 게임들, 알바로 시작해서 사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초밥의 달인,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생과일 타이쿤, 한 마을에서 초콜릿 장사라는 소녀와 마을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다룬 초코초코 타이쿤, 적자에 시달리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치킨 타이쿤까지 두세 개만 해도 일주일은 순삭이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네요. 새로운 게임이 별로다. 지금은 지워버리면 그만이지만요. 옛날엔 좀 달랐습니다. 키패드 가운데 네이트 버튼을 눌러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피처폰들, 들어가서 게임마다 3,000원 정도를 결제 후 구매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일단 받았다면 뽕을 뽑아야 했죠. 그중 실패 없이 오래 할 수 있는 가성비 게임은 단연 미니게임. 레전드는 역시 미니게임 천국입니다. 높이 높이, 넘어 넘어, 달려 달려, 다양한 장르의 미니게임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일종의 게임 모음집인데요. 최대 강점은 버튼 하나만으로 즐길 수 있는 원버튼 시스템이라는 것. 수많은 미니게임이 양산되었지만 어떤 걸 해도 미니게임 천국만 못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래도 살아남은 게임들은 있었으니 액션 퍼즐 패밀리, 가족 구성원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퍼즐 게임 모음집입니다. 주인공 아쿠부터 엄마, 아빠, 할머니, 작은형, 누나, 사촌형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데요. 처음에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다가 랭크가 올라가면 황금 궁전으로 이사갈 수 있었죠. 아빠의 키 맞추기, 누나의 과외 수업, 할배의 기억 강화, 할매의 뽁뽁뽁뽁, 여동생의 그림놀이, 특히 엄마의 3단 정리가 인기였다는 슈퍼 액션 히어로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함보다 액션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한 캐주얼 게임입니다. 무엇보다 타격감에 중점을 뒀는데요. 한때 유행했던 졸라맨 느낌으로 낙서하듯 그려진 코믹한 그림체지만 화려한 액션을 구사했죠. 2003년에 나온 롬, 블럭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검은색 실루엣의 남자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롬의 최대 매력은 단순함, 끝없이 달리면서 점프만 하면 되는데요. 롬 시리즈의 상 특징은 휴대폰 화면을 돌리면서 플레이한다는 점입니다. 네, 키패드가 붙어있던 폴더폰을 요리조리 열심히 뒤집으면서 했었죠. 여기서 주인공 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달립니다. 롬은 혼자다, 당신도 혼자다 라는 인트로와 함께 뛰기 시작한다는 미니게임 천국이 아기자기함, 액션 퍼즐 패밀리가 컬러풀함, 슈퍼 액션 히어로가 타격감이었다면 롬 시리즈는 속도감이었죠. 미니게임 천국 신작 나왔다는데 한번 해봐야겠네요. 피처폰 시절 게임들, 생각보다는 장르가 다양했습니다. 밀실 탈출 게임도 대세 중 하나였죠. 여기 국산 모바일 게임 중 상당한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검은방 시리즈, K-방 탈출 게임 레전드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아직도 원탑으로 언급되는 게임인데요. 짜자잔!
검은방 시리즈의 타이틀 음악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 들려오는데요. 이것만 들어도 아련한 아재들 있죠. 탈출에만 급급했던 기존 방탈출 게임들과 달리 호러 요소가 짙은 스토리를 접목시켰고요. 다양한 엔딩과 트릭들이 인상적이었죠. 장소는 폐건물, 폐선박 등 시리즈별로 다르지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밀실이라는 점과 무언가 죄를 지은 자들이 모였다는 것, 여러가지 키워드가 제공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정체 모를 범인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게임이죠. 하얀 섬은 검은방2가 한창 인기일 무렵 출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물하고 미스테리한 분위기에 웬만한 스릴러 영화 뺨치는 스토리인데요. 하나의 사실이 두 가지 진실을 말한다.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을 파헤치는 두 명의 시선을 담고 있죠. 하얀 섬 시리즈 일부의 배경은 백도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섬으로 얼마 남지 않은 흰 점박이 풀 꽃의 자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흰 꽃의 저주라는 전설이 존재하죠. 과제 때문에 섬에 들어왔다가 교수님의 실종 사건을 접하게 된 학생들 한지훈과 강지욱 두 명의 주인공은 각자의 시선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며 섬을 둘러싼 음모의 진실에 가까워지죠. 다음은 미국 미술관 살인사건입니다. 고교 탐정 김태일은 미술 전시회 전야제에 초대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평범한 파티가 이어지는 중 갑작스런 정전과 함께 살인사건이 발생.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미술관에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분명 미술관에 있는 누군가인데요. 제한된 공간, 숨겨진 미로, 비밀의 방, 실타래처럼 얽힌 등장인물들 간에 감춰진 진실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죠. 추리극장 메시지의 주인공 신세연, 고등학교 2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느 날 범인의 타겟이 되어 섬뜩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협박을 받게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단서로 진범을 잡아내야 하죠. 등장인물이 죽어나가고 온갖 음모가 판을 쳤던 그 시절 추리 게임들, 몰입도가 장난 아니었는데요. 지금에도 재밌겠네요. 여기 RPG가 겜 3대장이 있습니다. 먼저 영웅석이 긴 말이 필요 없죠. 피처폰 세대 모바일 RPG의 청석. 당시 턴제가 대부분이었던 모바일계에 실시간 RPG를 들고 나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2005년 영웅석이 솔테아의 바람을 시작으로 7개의 시리즈가 있죠. 영웅석이의 가장 큰 매력은 모바일 게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치밀하고 탄탄한 스토리입니다. 옛날 RPG 특 워드 스토리를 강조하긴 했지만요. 영웅석이는 한편의 판타지 소설을 읽는 느낌이었다는 1편 솔테아의 바람, 3명의 주인공의 시점에서 스토리를 푸는 진행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안, 레아, 케네스 순으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이안으로 기본적인 흐름을 알게 되고 레아로 숨겨진 내막을 깨닫고 케네스로 모든 진실을 확인하는 구조였죠. 그러면서도 몬스터를 사냥하고 퀘스트를 수행하며 레벨업을 하는 RPG의 기본 게임성도 놓치지 않았고요. 피처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래픽까지 명작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죠. 제노니아는 프로야구 시리즈, 놈 시리즈와 함께 게임비를 대표하는 3대 게임 중 하나입니다. 2008년을 시작으로 총 8작품을 출시, 영웅석이와 함께 모바일 대표 RPG로 떠올랐는데요. 영웅석이가 방대한 스토리라인을 자랑했다면 제노니아는 액션에 집중했습니다. 전투 비주얼만큼은 압도적이었는데요. 당시의 저성능 기계에서도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맛볼 수 있었죠. 제노니아2부터는 방대한 규모로 세계관을 확장, 스토리까지 챙기면서 더욱 풍성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는 마지막 이노티아 연대기. 이노티아 연대기는 기존 RPG와 다른 확실한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파티를 구성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한 명의 주인공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총 3명의 캐릭터로 파티를 꾸려서 함께 다닐 수 있었던 거죠. 한 캐릭터는 유저가 직접 조작하고 나머지 둘은 AI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 힐러, 탱커, 딜러의 역할도 분명하게 구분되어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모바일 RPG들, 영웅석이는 리메이크되면 좋겠네요. 앞에서 소개하지 못한 추억 돋는 게임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피처폰 시절 스포츠 게임하면 야구였습니다. 시대적 상황도 한몫했는데요.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내던 한국 야구, 그야말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죠. 물론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 양대 산맥은 게임빌 프로야구 대 펌투스 프로야구.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야구장 환경 구현, 진동으로 느껴지는 타격감으로 흥행을 이끌었고요. 선수 하나를 집중 육성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2008년 모바일 게임 시장에 뒤늦게 합류한 리드 스타, 이게 웬걸? 52주 연속 1위 달성,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면서 피처폰 간판 리듬게임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리듬게임이 없었거든요. 항상 수요는 있었지만 개발이 쉽지 않았다고. 여기에 리듬스타가 등판해 대박으로 이어진거죠. 난이도는 이지, 하드로 구분, 캐논 변주곡부터 왕벌의 비행까지 웬만한 클래식곡은 여기서 배웠다는. 질축해감 스케쳐는 강제 스크롤 방식의 러닝 액션게임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뒤로하고 신나게 달려나가는
만난다는 스토리. 멋진 헤어스타일의 주인공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질주하는 모습으로 자유로운 느낌을 최대한 살렸죠. 룸 시리즈와 비슷하지만요, 직접 적들을 물리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룸과 달리 스케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유저가 연필 등 필기구를 사용해 그림을 그려 앞뒤를 치워주면 된다는, 여기에 3D 게임을 방불케 하는 줌인아웃 시스템이 스펙터클한 느낌을 더해줬죠. 통신사마다 들어있던 기본 게임도 있었습니다. 마이펫과 놀기, 이거 아는 사람 손. 애니콜 피처폰에 기본 탑재된 강아지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입양할 수 있는 강아지의 종류는 코커 스파니엘, 빠삐용, 비글, 진돗개, 건강피로, 배부름 청결, 스트레스 순종, 친밀의 수치가 있는데요. 적절한 훈련과 놀아주기는 필수.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산책도 시켜주고 건강 상태에 따라 주사도 놔줘야 했죠. 키패드가 닳도록 했었던 피처폰 게임들, 예전 시리즈를 그대로 스마트폰에 탑재해봐도 그 손맛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 그리운 것 같네요. 그때 그 시절 우리가 했던 추억의 게임들, 집에 있는 피처폰 충전하러 갑니다. 마무리. 아직 추억의 플래시 게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영석이?